일과 단어 테스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셋은 속상한 화가 난, 그죠? 속상한 화가 나니고요. 자, 얘가 동사로 쓰이면 화가 나게 하다 그 말이에요. 화나게 하다. 동사는 형용사로서는 화난, 그죠? 화난. 예. 그거 좀 알아둡시다. 네. 펜 조절하고. 자, 아규먼트는요. 원래 동사가 아규, argue. 이게 동사라고. 네. 뭐,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이런 게 아규먼트가. 근데 그 명사형이 이를 빼고 ment 붙였습니다. ment는 주로 명사형 전미사죠. 명사형 전미사. 자, 그 다음에 롱 페이스 하면 시무룩한, 그죠? 우울한 얼굴을 롱 페이스 그래요. 자, 4번. 민이라는 단어는 동사는 의미하다 그 말이야. 의미하다, 뜻하다. 의미하다, 뜻하다. 명사는 평균이야, 평균. 내가 안 쓴다고 필기 안 하면 안 되고 같이 필기에 대해 써서. 네. 형용사는 비열한 그 말이야. 심술궂은 말이야. 비열한. 심술궂은. 궂은이 시으실 거죠? 아, 지으시거나 지읒. 심술궂은. 다음 노트는 예. 쪽지죠. 쪽지. 예. 특히 짧은 거. 그거 노트라고 하죠. 노트. 그다음에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 또는 문자 메시지인데 요 텍스트라는 게 요즘은 동사로 쓰여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문자를 보내다 할때 텍스트 씁니다. 네, 하나도 알아두고. concentrate 하면 집중하다고요. 뭐뭐에 집중하다 on 플러스 명사 씁니다. on 플러스 명사. 그죠? concentrate on 명사. 근데 책에서는 in하고 class요. in the class. 수업 시간에 그 말이야. 예, 수업 시간에. 그죠? 파이널리는 마침내, 그죠? 결국. 다이브는 그냥 우리가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거, 다이빙 하다, 그죠? 예. 액츄얼리는, 예. 사실은, 실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어라는 게 무섭게 하다야. 예, 두렵게 하다. 예. 그게 PP야. 이 형용사. 그러면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 스케어다면, 무서운, 그죠? 무서운, 무서워. 하는 그 말이야. 자, 헤어스타일 당연히 헤어스타일이고요. 이게 웬 여기는 이게 또 찍혔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 지워지네. 된장. 네. 서머웨어는 어딘가에 그죠? 네, 어딘가로 그죠? 서머웨어. 자, 트러블은 명사로 쓰이면요. 예, 얘가 문제거리죠. 골칫거리가요. 문제, 골칫거리. 자, 다이렉트 또는 디렉트는 원래 직 직접적이냐, 직접.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또 이런 게 있어. 솔직한. 우리 직구 날린다, 직구 날린다고 하죠. 네, 그거야.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이게 감독하다, 지도하다. 그래서 디렉터, 디렉터. 여기다 OR 붙이면 뭐야? 감독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트롱이 강하죠. 강한 여기 ly 붙어서 부사 그죠? 부사. 그래서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래서 강하게 그죠? 강력하게 그죠? 그다음에 consider 하면 원래 a하고 b 나오면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a as b 나오면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래.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근데 또뭐 뜻이냐면 남의 입장을 고려하다. 고려하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다 이런 게 있다. feeling은 feel이 느끼다라는 동사죠. 거기 ing 붙여서 명사 됐습니다. 예. 기분, 감정 이런 거 느낌이죠. teen은 10대죠. 예. 13살부터 teen이 붙죠. 그래서 thirteen, fourteen 이렇게 해서 13살부터 10대로 봅니다. teenager. 자, communication 하면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 스킬, 능력, 그죠? 의사소통, 능력, 또는 의사소통, 기술, 그죠? 자, commun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municate. 의사를 전달하다, 또는 의사소통하다, 그 말이야. with, 그러면 누구랑, 그죠? 누구랑 의사소통하다, 할게. express는 표현하다 있어요. 표현하다. express, 뭐 하다? 표현하다. 물론 고속에서 고속, 고속에도 있어. 예. 자, 그다음에 effect가 효과죠. effective, 효과적인, ly 붙어서 효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effect라는 단어 동사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ive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습니다. 효과적인, 그래서 ly가 붙어서 부사가 됐습니다. 효과적으로 그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클립은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클립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 그럼 지우개 떡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와, 아규 나왔네. 그죠? 예. 아규, 이게 뭡니까? 말다툼하다. 아까 했죠? 아규먼트죠. 이를 빼고, 뭐를 빼고? 이를 빼고 ment 붙이면 뭡니까? 아규먼트 여기 있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케어가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그죠. 물론 돌보다도 있습니다. 돌보다. 예, 케어가. 그래서 케어폰은 돌보다. 근데 LESS부터는 얘는 없는 거야. 그 조심성이 없는 그죠. 예, 부주의한 그죠. 센텐스는 명사로 문장 있고요. 예, 말도 됩니다, 말. 그 다음에, 선고하다. 예, 우리 죄 지으면, 저기 끌려가서 판사가, 너 벌금 얼마네? 하고, 띵띵띵 하죠? 그게 선고하다. 센텐스, 문장, 말, 그렇게. instead, 부사로서 대신에, 그죠? 부사입니다, 얘. 그래서,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 대신에, 그죠? 자, lose는 잃어버리다죠. 잃어버리다. 네. 과거 lost, lost. prepare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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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은 형용사로는 옳은. 그죠? 또 적당한도 있죠. right. 네. 물론 더가 붙으면 권리도 있어요. 권리. 네, 권리. 그죠? maybe는 아마도. 그죠? 아마도. 어쩌면 enough은 충분한, 형용사는 충분한이고요. 부사는 충분입니다. 예. 형용사 할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 할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줍니다. 이럴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많이 나옵니다. 투동사 할 만큼 충분히 블러블러 하다. 여기다 글자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한번. 안 되나? 자, 여기다가 글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야? 되나, 글자? 글자 이렇게 쓸수 있구나. 네.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function에서, English에서, he is kind. 그죠? is가 왜 적게 됐대? 네, 점을 안 찍었는데, is, 그죠? kind. 여기서 이 kind가 형용사, 친절한, 그죠? 그래서, enough to, 이렇게, help, 뭐, 여기서, 뭐, me, 그럴까? 간단해. 그럼 나를 도울 만큼 그죠? 나를 도울 만큼 충분히 이때 얘는 뭐야?
부사입니다, 부사. 충분히 친절하다. 그죠? 이렇게. 네, 됐습니까? 자, 픽은 줍는 게 픽이죠, 그죠? 예. 픽. 줍는 거죠. 그러니까 고른 것도 픽이죠. 예. 뜻이 참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헐트는 다치게 하다. 다치다도 있고요. 감정을 상하게 하다도 헐트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Probably는 아마도 아까 maybe 있었죠, maybe. 그다음에 자, comfortable 하면 이 편안한이거든. 편안한. 얘가 근데 언이 붙었다. 이 언은요 부정이 그 부정. 반이어도 있어요, 반이요. 그러니까 편안한 편리한의 반대는 불편한이겠죠, 그죠? 예. 좀 봐주고요. 자, 디맨드는요. 동사로 요구하다, 요구하다. 예, 디맨드. 그럼 명사는 뭐야? 요구겠지 뭐. 그죠? 예. 그다음에 수요라는 뜻도 있어. 수요. 경제에서. 그죠? 반대는 서플라이, 공급 있고요. 네. 심플리는 단단이죠. 근데 얘가 부정문에 쓰이면 전혀라는 뜻. 전혀. 별표치고 부정문에서는 뭐라고? 전혀 이런 뜻 쓰입니다. 그다음에 올더는요. 동사는 이게 듣기 문제에서는 주문하다. 주문하다. 근데 평서문에서는 또 뭐냐면 일반 그 논설문이나 이런 데서는 명령하다. 명령. 예. 명령하다. 요지글, 주제글 이런 데서 명령하다 있고 물론 질서 순서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퀘스트는 부탁, 요청. 물론 요구하다도 괜찮겠죠. 디맨드 계열 괜찮겠다. 그죠? 리퀘스트. 솔브는 어떤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프리벤트는 막다, 예방하다. 얘는 요렇게 씁니다.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그래서 요거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A가 ing 하는 거 못하게 막다 이렇게. 팁은요 물건의 끝, 빙산의 끝 부분을 팁 그러고 내가 힌트 줄까? 그 힌트도 팁이야. 조언 하나 해줄까? 요거. 네. 그 다음에 사례금사 사례금. 이거 좀 거시기 하니까 여기다가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펑션 킬에서 야 이거 또왜안 먹어? 웃기네. 네, 안 먹습니다. 네. 아 이제 먹으려나? 아 이제 먹는구나. 아이고 작아졌다 갑자기. 여기서 펑션 키 이렇게 해서 한글 저 뭐였다고? 사례금이다 사례금. 사 예금이 사랜드죠? 류리 안 보였습니다. 사례금 이렇게. 선생님 지금 이거 좀 뭐지? 없이 하려니까 이게 뭐라 그래가 한글 자판이 없고 영 자판으로 돼 있어. 영어 자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뷰는 뷰가 보다잖아요, 그죠? 프리는 미리거든 미리. 미리야 프리가 그 미리 보다 그죠? 예, 미리 보는 거죠. 뭐 예습하다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리 보는 거니까 그죠? 네, 프리뷰. 그 다음에 프레지주스는 별표치고요. 편견이야 편견. 아 이거 참 아이고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가 안 올라가네. 칸이 애매한가 보다 그죠? 예 네. 피읍을 못 찾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네, 편견 찾았다. 편견. 편견. 에라, 안 되겠다. 역시, 저게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프레디스는 편견이고요. 네. 붙여야겠다, 아무래도. 스티커를 오늘 한번. 스티커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렸나?
버리고 큰일인데. 네. 자, uncertain. certain은 확실한 이거 확실한. 근데 언이 붙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이 붙으면 부정 반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불확실한 그죠. consciously 하면은 의식적인 그죠. 의식적인. 근데 의식적으로 ly 붙었어. 근데 언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은 예, 반대말 또는 부정어죠. 뭐야? 무의식적으로 그죠. 자, in the middle로 middle 가운데죠. 예, 뭐뭐의 한 가운데 그 말입니다. 뭐뭐의 한 가운데. 자, keep ing 왕창 별표 치고요. 그죠? 별표 치고 요거. 예. 예. 계속 ing 주어가 계속 ing 하는 겁니다. 뒤에 동사 뒤에 ing 붙였겠죠? 계속 ing 하는 거야. 예. I kept running 하면 계속 달렸다. 그죠? kept studying 계속 공부했다. 그죠? kept playing game 하면 게임을 계속했다. 그죠? cut off. 이게 컷이 잘라내는 거죠. 예. 여기다 사람 나오고 말 나오면 나를 잘라내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끼어드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on time 제 시간에 워크아웃 별표 치고 해결하다. 왜? 잘안 이어져요. 얘가. in class 수업 시간에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죠. 예, 무엇보다도. 자, have one's head in the crowd. 이거 멍 때린 거지, 멍 때리는 거. 예. 공상에 잠기다, 멍 때리다. get cold feet 하면 겁신하는 거예요. 발이 차가워지는 거야. 우리 옴짝달싹 못할 때 있죠. 예.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고 무서워서. 그거. get cold feet. get a cold는 당연히 감기에 걸리는 거고요. stress out 하면 뭐야?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여기 be 붙이고 ed 붙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네. 요거 가지고 go on trip 하면 여행 가는 거고 let one's hair down 하면 좀푹 쉬는 거. 예. 느긋하게 즐기는 걸 let one's hair down 그러고 kind of 하면 일종의 그죠? 예, 별표 치고요. 일종의 그 말이야. 예. 어느 정도 그죠? 일종의 어느 정도 그다음에 tend to는 뭐만은 경향이 있다. 뒤에 동사겠죠? end of ing, 마침내 ing 하다. find out은 이게 알아내다. 네. 발견해내다. 이거예요. 자, focus on 어디 집중하다. 네. 여기 없으면 그냥 집중하다. on 있으면 뒤에 명사에 집중하다. rather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 than 이 뒤에 be라기보다는 a다 그죠? b라기보다는 a다 그죠? 그다음에 point the finger 가리키는 거죠. 예. 그죠? 이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 맞추다. 아닌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손가락 치는다는 얘기는 비난하다, 비난. 예. 착각했습니다. 비난하다. 비난하답니다. BBG, ING, ING 하느라 바쁘다. Have a look at, 한번 보는 거죠? Have a look at, 뒤에 명사를 보답니다. Have a look at, 보다. 그 다음에, take a look a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S 쓰고 이 사람은 S 안 썼네. 여기서 쓰고. Sound like 명사 그러면 명사처럼 들리답니다. Sound like 명사, 명사처럼 들리다. Keep in mind 하면 이 안에 거를 명심하답니다. 보통 대절 나오면 대절이야 사실 명심하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